톨스텐 누룽판과 9,400ml 특대 사이즈 1분당 한 명꼴로 추첨을 하고 있는데 웬일이에요? 지금 보라 씨는 뭐예요? 웨이브 바트? 웨이브 바트예요. 웨이브 바트인데 사이즈 보세요. 3,400ml 아마 못 보셨을걸요? 대용량으로 챙겨드릴 거니까 아유 명절 지났더니 갈비도 남고 전도 남고 어디다 보관해야 되지? 웨이브 바트 오늘 그래서 준비했어요. 와 고객님 이것도 무조건 4종을 다 챙겨드려요. 다 드릴 거예요. 저희 그렇다고 네? 중간에 비는 사이즈가 있냐? 그것도 아니라 시작부터도 조그마한 종지 사이즈 아닙니다. 구성 한번 보여드리자면 380원형부터 시작을 하는 네. 네. 여기에 남은 잔반찬 등 나물 무침 같은 거 넣으시기 딱 좋고요. 더 커지는 470용기, 심지어 830의 원형까지 이어지면서 와우. 원형으로만 보셔도 이거 평소에 또 참기처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요. 네. 더 비싼 사각기물 375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챙겨 가시면서 한 사이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별로 필요하시잖아요. 오. 500씩도 보내드리면서 옆쪽으로 오시면 김밥 살 때, 도시락 살 때 너무나 좋잖아요. 깊이감도 달라요. 700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들이 시즌이니까 캠핑 가실 때 도시락처럼 또 써보시기 좋은 700 사이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용기에서 끝이 아니라 냉장고, 냉동실 가리지 않는 웨이브 바트를요. 하나, 두 개 정도 아니라 400, 심지어 650, 여기에 더 커지는 1640. 네.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3400 사이즈까지 이런 웨이브 받쳐주는 용기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400 빼고는 밀폐 뚜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너무 좋고 냉동실에도 냄새 음식 배길까 혹시나 수분이 날아갈까 그런 걱정마저도 안 하시고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고객님 지금 웨이브 바트 4종까지도 특대 사이즈가 들어가는 이 구성이 카타입니다. 카타는 특대 용량 사이즈 챙겨주기로 유명하고요. 오직 홈앤 쇼핑에 카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끝이 아닌 게 핸디형 비싼 거 아시죠, 고객님? 핸디형이 무려 지금 이렇게나 큰 사이즈 1310ml가 두 개가 들어가요. 네? 심지어 또 한 번 1950. 와. 일반적으로 남들이 김치냉장고 사이즈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네? 넉넉하고 깊이감까지 커요. 문제는 저희가 9400이라는 이 특대 사이즈를 드리니 옆쪽에 2000 가까운 그 사이즈가 아기처럼 돼버리는 그럼요. 리얼 김치냉장고 사이즈 이거 시중에서 S전자 마트 내에서도 거의 수표 한 장 나오죠. 그리고 홈앤쇼핑에서도 따로 사시려고 하면 89,000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셔서 당첨까지 되신다. 이거 두 개 챙겨갈 수 있는 그쵸? 거예요. 일단 하나는 무조건 확보하시니까 다가오는 김장철에 유용하게 쓰시고요. 네? 더 하나를 받는 찬스까지 준비된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 찬기 끝나지가 않아요? 안 그래 다 드릴 거예요. 경품이냐고요? 아니 다 드려요. 예쁘죠 뚜껑도요. 와. 이렇게 사이즈별로 채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반찬 식탁 위에 올리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고객님 지금 여기까지는 원형 찬기부터 사각 찬기, 웨이브 바트, 핸디형 특대 사이즈 찬통 4종까지 이거 다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네? 조건 아니라 무조건 고객님 다 챙겨 가시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또 한 번 9,400ml를 또 한 번 받는 찬스. 네? 1분당 한 명꼴로 풀스텐 누름판 저희 지금 추첨 찬스까지 20분 안에 오셔야 됩니다. 먼저 당첨될 확률 높고요. 네? 추첨 찬스를 제하고도 이렇게나 특대 사이즈부터 웨이브 바트 찬통까지 다 가져가시니까 다양하게 이 모든 게 100% 국내 생산으로 네? 100% 포스코 정품으로 그래서 제가 역대급의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스텐 쓰는 이유는 사실 팔팔팔팔 이렇게 끓여서 오이지, 장아찌, 청 같은 거 담그실 때 아니면 사골 국물 같은 거 푹 고아내시고 나서도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식힐 필요 없이 바로 부어도 우글우글거리거나 찌그러지거나 뭔가 나올 그럴 걱정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냉한 내열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대로 사골 국물 넣으시고 냉동실에 넣으셔도 되냐고요? 되죠. 당연히 스텐이니까 되는 거죠.